다한증은 땀을 많이 흘리는 증상입니다. 땀을 흘리는 것은 정상적인 생리 반응으로서 땀 흘림 자체가 질환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소적으로 땀을 많이 흘려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다한증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다한증은 전 국민의 1%의 유병률을 가지는 흔한 증상입니다. 다한증은 선천적으로 어려서부터 특정 부위의 땀 흘림이 지속되고 성인이 되어도 지속되게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땀 흘림의 부위가 다릅니다. 특히 다한증을 호소하는 분들은 얼굴, 머리, 손바닥, 겨드랑이, 발바닥의 특정 부위의 땀 흘림으로 인해 불편감을 호소하게 됩니다. 적외선 체온 촬영법을 사용하여 특정 부위의 체온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다한증을 확인하기도 하지만 본인의 불편감이 가장 중요한 진단의 기준이 됩니다. 다한증을 치료하기 전에 땀 흘림이 유발되는 다른 질환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갑상선 기능이 항진된 경우, 당뇨병이 발생한 경우, 갑자기 체중 증가가 있는 경우는 다한증을 치료하기보다는 먼저 이러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현상을 치료함으로써 다한증의 증상을 없앨 수 있습니다. 다한증의 치료 방법은 약물요법과 수술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르는 약은 모공을 금속 성분으로 막는 역할을 합니다. 주사는 겨드랑이에 일시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보톡스와 발바닥의 다한증일 때 허리의 척추 근처의 교감신경을 차단하는 주사치료가 있습니다. 직접 수술로 교감신경을 차단하는 방법은 얼굴, 손바닥의 다한증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며 흉부외과에서 전신마취하에서 수술합니다. 수술 직후 즉시 얼굴과 손바닥의 땀 흘림이 멈추게 되지만 고상성 다한증이라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습니다. 다한증은 병이 아닙니다. 불편한 증상입니다. 그리고 섣불리 수술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수술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사회생활에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자신 있게 악수하도록 권유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건강이 보이실 겁니다.